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최종 라운드입니다. 예. 지금 김다영 선수와 이유진 네. 선수의 바둑을 보면은요. 이런 곳에 백이 물론 집으로는 커 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곳에 백이 돌파를 하는 것이 뛰쳐나가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곳에 있습니다. 흙이 후수로 이렇게 뚝뚝 뚜벅뚜벅 막아놓으니까 이런 수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백이 이쪽으로 두는 것은 큰일 납니다. 보통은 백이 아까 이곳에 진출이 돼 있는 모양이라면 이렇게 둘 수가 있는데 지금 막아져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지금 이런데 끼우기만 하더라도 수가 낮죠. 이렇게 하고 그냥 이 끼운 수를 이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둬도 백이 때리면 이곳 끊어놓고 이곳을 단수 칠 때 이을 수가 없는 형태예요. 자충이라 그냥 다 때려 먹히게 됩니다. 흙 세 점이 딴에 있는 상태죠. 예, 그래서 이런 곳을 수단이 없는 곳이 이 막은 수로 인해서 수단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막은 수가 그래서 막히는 자리가 아프다는 거죠. 예, 다음에 나중에 이런 끼우는 수도 성립될 수 있어요. 당장은 백이 끊고 이런 식으로 둘 수 있긴 합니다만 예, 나중에 끼우는 수도 좀 남아있죠. 여기가 돌이 정리되고 나면은요. 김다영 선수는 그냥 계속 큰 자리만 두어갑니다. 이렇게 두고 다음에 뭐 이런 정도 짚어서 그냥 여기 삭감하면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30초. 하나, 둘. 예, 그래도 전체적으로 집을 세어 보니까 역시 백이 그래도 앞서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김다영 선수가 이렇게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국 이슬아 선수와 김인민 선수는 흙이 이곳을 두고 백도 받아야죠. 안 받으면 이 자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러자 이곳을 한번 응수를 물어봤습니다. 이수의 의미는 보통은 백이 치받아야 되는데요.